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보궐선거가 치러졌지요. 지금쯤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웃고 계시는 분에 반해서 슬픔을 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그 모든 분들께 바라는 건 아마 하나가 아닐까 정도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분이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오늘 강혜인의 입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 와 있는데요. 뜰이 아주 예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정말 뚝심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하신 분이신데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이신 조양순 원장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좀 해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0일자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9대 원장으로 취임한 조양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뜰에서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 지금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뜰이잖아요. 네네네. 가끔씩 이렇게 나와 보시기도 하셔요? 가끔 나오려고 무지 노력해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산에서 출근하면 8시간 상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면 출근해서 결제하고 또뭐 회의하고 출장 가고 이런 그렇죠. 일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와서 다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충남 걷쥬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걷쥬 앱을 깔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상품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네. 깔고 10,000보를 걸으려고 하는데 여기 2번 정도 산책하면 10,000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못 걷는 것 같아요. 아깝다. 너무 네. 경치가 좋아요. 사계절을 논하기엔 정말 이것만한 것이 없을 것 너무 같아요. 아름답죠? 그쵸? 네. 네. 지금은 꽃은 좀 지고 없지만 실록이 아주 우거진 그런 곳인데요. 원장님, 개발원과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바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에 취임했으니까요, 네.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새내기시네요. 그렇죠. 원장님, 9대 원장으로 취임을 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 오셨는지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5대 민경자 네. 원장님 때도 여기 임원 지원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면접을 보고 네. 그때는 떨어졌죠. 아이고, 네. 인재를 아니, 그때 제가 또 몰라보셨을까?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원서를 내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또 네. 나이도 어렸었고.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이제 중앙당에 올라가서 활동하면서 당대표실에 올라가서 파견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여성 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점점 더 여성이 많은 차별이 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정책 개발원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나중에 내가 가게 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9대 원장을 모집하는 그런 네, 공고가 공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모집 공고 때는 제 성심성의껏 제 철학을 담아서 원서를 작성했던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해내리라 하는 네. 각오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계룡에 살아요, 원장님. 그래서 그러세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충남 여성 정책 개발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네. 많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이메일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뉴스레터라고 해서 예, 예, 예. 오는 메일도 받아보고 하는데. 충남 여성 정책 개발원 다들 물음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정말 저도 우리 여성 정책 개발원이 네. 충남 인구의 반이 넘는 분들이 그쵸? 여성분들이세요. 반이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 개발원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웃집처럼 이곳을 드나들게 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999년도에 네. 저희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99년도에 네, 설립. 예, 설립이 네. 돼가지고 전국에서는 아마 서울을 다음으로 선배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성평등 실현, 네. 또 충남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활동을 좀 발전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기관으로 네. 설립이 되었죠. 여성 정책 개발 연구원. 연구원들이 네네. 상주하는 네네. 곳. 그렇죠. 네, 그런 쪽이신 것 같은데 인격 향상이나 뭐 성평등, 젠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저희가 몸소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그게 아직이라기보단 또 네. 남성분들은 또 네. 요즘에는 또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설립하고 네. 많은 기관들이 이름을 이제 기관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도 기관 명칭을 안 바꾼 기관 중에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을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준비 중이시구나. 예, 예. 네. 그런데 여성을 역차별한다. 그래서 저도 선도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을 넣는 것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지사님과 단독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는 원지적인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자를 기관 명칭에서 빼는 것은 아직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여성가족연구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성과 가족, 또 여성에게 거의 가깝게 있는 노인, 뭐 다문화, 네. 그 다음에 이주민들 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충남 도정에 도움이 되는 현안 과제라든가 그런 이제 과제들을 연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상위 기관은 어디인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근거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저희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의 관리를 받고 계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성격을 띠는 여성개발원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16개 네, 기관이 있습니다. 각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개발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개발원을 꿈꾸셔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집처럼 드나들 네. 수 있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강혜인 기자님도 편안하게 오셨듯이 네. 정말 어느 누구든지 오셨을 때 편안하게 오셔서 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라고 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듣고 그 도민에게 맞는 정책을 연구해서 해당 부서에 연구 과제를 주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안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그럼요. 오, 그래요? 사실 다들... 도민과 밀착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가장 네.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다들 좀 거리를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생활에 많이 접하고 있지 않다? 가까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원장님 뵈면서 의외의 행보 만났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글쎄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긴 해요. 네, 조양수는 원장님께 이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산시장 무소속 여성 후보 조양순. 여성으로서 무소속이라는 거 굉장히 힘든 부분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시는 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무모하다, 하지 마라, 무모하다라고 하시진 않았고요. 네. 애정어린 정말 저를 위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셨어요. 지도교수님하고 또 현재 지사님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남모르게 문자로 네.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무소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소속이라고 저는 안 하고 시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네. 청인이 되어 있는 용지에 시민의 추천 500장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공천 이제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민 추천 후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셨던 거죠? 그렇죠. 2014년도라고 하셨던 거죠. 네. 원장님 스토리를 보면 정치에 대한 견해가 참 따뜻한 엄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 정치란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믿어서 생활에 정치라고 쉽게 접근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남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남성과 네, 여성이 네. 뭐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고 네, 그렇죠. 모든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 같은 따뜻함에서 정치를 쉽게 생각했던 거는 뭐든지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것이 정치다. 지금도 저는 제가 여기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있는 이것도 네.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 모든 것이 정치죠. 생활에서 정치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숨 쉬는 거 빼고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지금도 정치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이 인간에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어느 예언자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저출생 사회가 이미 네, 저희가 그렇죠. 생활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네. 그러면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 또 젊은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의 맞춤식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진 장점 네. 물론 남성들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돌봐주고 세심하게 면밀하게 도민이나 국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에게 가족 빠뜨릴 수가 없어요. 가족 얘기. 아마 원장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바깥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가족들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텐데요. 원장님께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어제도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가족에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했더니 다들 막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뭐 들은 거 없어요? 나 예쁘게 포장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네. 옛날에 가수 이적 엄마가 두 명을 서울대에 보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뭐 그 육아일기를 써달라고 막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 저희 아이들 보고 다 별명이 저희 아이들 별명이 자연산이에요. 왜 자연산? 노아 키우셨어요? 그렇죠. 예, 네, 자연산인데 저는 기러기라고 생각 들어요. 저희 가족이. 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가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 중에 섞여 있는 가족인 거죠. 각자의 기러기 가족들이 날라서 네, 가는데 네.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처지거나 힘들어 할 때 함께 그러지도. 기다려주고 뒤에서 밀어줘 가면서 함께 끝까지 가는 그런 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 집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리더신데, 집에서도 막 리더하고 그러고 계시는 건 혹시 아니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엄마가 되면서 여성은 정말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입잖아요. 네네. 네. 그 옷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입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저가 계시는지 저가 가장 입기 싫은 옷이 엄마 옷이에요. 어떡하, 원장님. 저희 아이는 엄마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하고요. 저희 남편이 저 처음 저희 남편감이죠. 네.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한테 변신 로봇이라고 하면서 네. 너의 맨 얼굴을 신랑감한테 보여줬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많이 변하는 거죠. 양면성이 있죠. 근데 집에서는 당연히 거죠, 엄마죠. 엄마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저희 시댁 시어머니께서 제 맨 얼굴 못 보셨어요. 바지런해서 아니면 저는 제가 눈을 뜨면 화장을 하고 자기 전에 화장을 지워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긴장하고 산다는 건데 네. 집에 가면 엄마의 생활을 해야 되고 엄마의 생활을 하다가도 또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일요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일요일 없이 휴일 없이? 저는 이제 겸직 허가를 받은 원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은 잠깐 제 개인 직장에도 잠깐 들러는 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사실은 주님께서도 쉬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쉬는데 일요일은 엄마 노릇을 해야죠.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엄마 역할을 하는데 이제 뭐 요즘은 아이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네.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두 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그래서 크게 뭐 이제는 이중인격이라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남편도 많이 이해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요. 네네. 지금 응원해주고 외조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 안 계셨으면 사실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 그분께 마음의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사실은 결혼 6개월 만에 저희 남편이 위암 수술을 했어요. 원자력병원에 가서 버스 타고 원자력병원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갈 때는 둘이 가는데
내려올 때는 혼자 올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아픔도 계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6개월 살자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래서 내가 야속한 정말, 생각도 네, 있으셨고 과부가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2년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30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잘해주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제가 시장 출마할 때도 무한한 믿음으로 대출받아서 출마해라. 너는 정말 잘할 거다. 당선된다면. 그런데 당선되긴 참 힘들 거야. 그러면서 적극 지원해주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출근할 때마다 잘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원칙을 지켜라.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네. 지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 특히 네. 결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는 정말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째 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된 것 같은 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아이 사랑합니다. 표현을 안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권장님 모시고 너무 유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충남 여성 정책 개발엔 뚝심 있는 원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너무 웃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희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네. 충남 도민을 위해서 혁신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도민들께 사랑받는 네. 그런 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테니까요. 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지나가시면서 꼭 들려주세요. 제가 커피 꼭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실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열려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배워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마치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면서 열심히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혜인의 인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